변기로 가는 밸브를 잠그고 물이 다 내려줍니다. 변기 좌우에 이런 캡을 빼고 이 볼트를 열면 변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밸브도 이 호스를 열어주시고요. 참고로 기존에 설치한 사람이 변기 주변에 이렇게 실리콘을 발라놓은 경우에는 실리콘 부분을 한번 칼로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해야지 빠질 겁니다. 자, 변기도 이렇게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북미의 변기는 이렇게, 이건 지금 왁스라고 그런 끈적끈적한 건데요. 그게 이 바닥에 있는 그 배설물이 나가는 곳과 변기 사이를 압착딱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보면 이 왁스 하나도 눌러지지 않았는데요. 다음에 설치할 때는 높이를 고려해서 좀 더 높은 왁스를 쓰거나 뭐 중간에 스펀지를 넣어서 더 확실하게 밀폐가 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또 왁스를 제거했고요. 이 구멍을 그냥 놔두면 공사하다가 뭔가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컨트랙을 이용해서 이렇게 막아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물이 나오는 구멍도 이 부분에 그런 페인트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감아주시면 제일 좋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화장실은 물이 바닥에서 올라오지 않아서 타일 설치하는 것도 좀 더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